가마가치. 이게 이제 장어. 잠깐만. 이게 평상시 시점에서 이게 16호짜리가 이게 이거 어떤 언제 쓰신다고? 장마 때 이제 장마 때 쓰시고. 장마 때 쓰고. 그럼 이거 15호짜리는 그냥 평상시 때. 아, 평상시 때 쓰시고. 이 운하기가 몇 호예요? 이건 13호. 13호짜리? 이제 이거 꼼쳐대. 아, 이거는 이렇게 돼갖고 이제 매듭 해가지고 다 하시는구나, 직접. 그렇죠. 이제 이거는 봄철에. 봄철에? 초에. 아. 초에 쓰는 거고. 아, 바늘마다 또 시즌이 또 다르군요. 그리고 이제 먹이를 어떤 거를 끼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요거는 세이코 18호. 18호짜리? 이거는 이제 장마 때 말지렁이 끼고 그거 때문에. 말지렁이 끼우려면은 좀 커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늘이. 그 지렁이를 끼고. 네. 바늘 귀가 나와야 돼요. 아, 바늘 귀가 나와야 돼요? 그럼요.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는 데가. 나와야 날카로운 데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원래 나와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나와가지고. 잘 보세요. 지렁이를 얘가 후각이든지 뭐 시각이든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먹을 때 딱 물었단 말이에요. 물 때 후킹이 되게끔. 아, 그러니까 걸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목근육까지 삼키는 건 솔직한 얘기로 네. 어부지리로 낚시하는 사람들이고. 어? 그렇게 꿀꺽 삼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삼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할 때 얘가 먹이로 와가지고 얘를 물자마자 후킹이 되게끔 세팅을 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속공 낚시에 속공. 아. 얘가 그 대신에 이제 수공 낚시를 하려면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훅이 좋아야 돼. 오. 바늘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늘이 좀 무딘 거 같은 거는 네. 바로 후킹이 안 되거든. 아. 이물감이 왜? 네? 그러니까 이게 바늘이 이게 제대로 안 찍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손톱에다가 바늘을 걸어가지고 손톱 위에서 미끄러지느냐 안 미끄러지느냐 봐가지고 미끄러지면 버려. 아, 그래요? 아니면은 만약에 재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야스리 갖고 네. 이제 좀 갈아줘. 갈아가지고 훅이 날카롭게 해가지고 얘가 먹으러 오는 순간에 바로 아웃되게 바로 입질 오게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장어가 입질을 하는가 동시에 바로 챔질해 버리는 거지. 아, 빨리 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 목에다가 걸리는 건 없어 우리 낚시는. 다 요 입에 아래턱 턱에 아래턱에 걸리는 게. 그게 원래 이 바늘이 특성이 목근육 삼키라고 있는 바늘이 아니야. 하긴 그렇죠. 어부질이 낚시가 아니라 메기 같은 경우는 막 꿀꺽 삼키기도. 그렇지. 이제 걔는 입이 아구가 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 장어 낚시는 제대로 잡은 거는 아래턱이 걸려야 돼. 턱이 살짝 걸려. 아래턱에 이렇게 딱 걸려야지 이게 에펜 낚시고, 여기 목근육에 넘기고 한 거는 재수. 그건 솔직한 얘기로 낚시가 아니라 지가 다 먹고 나서 뒤돌아서다가 바늘에 걸린 거고. 그러니까 우린 그런 낚시는 안 해. 그런 낚시는 안 하고 바로 입질과 동시에 바로 후킹 됐는데 다 여기에 걸리는 거지. 하긴 붕어 낚시도 꿀꺽 잡기는 경우는 그렇죠. 초보 때 낚시하는 기본적으로 챔질 넣어가지고 한참 끌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원투 낚시는 밀대를 사용하는 거는 원투가 기본이고. 예, 멀리 던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훅이 좋아야 돼. 훅이 좋아야 되고. 훅이. 훅이 좋아야지 뭐가 걸리든지 간에 한 번에 찰 거 아니에요. 입질을 반응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보고 뭐 집에 가다가 닐 감고 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걸려 있다. 그런 작업 낚시 안 해. 아. 아, 저쪽부터. 아, 저쪽. 저쪽 포인트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요 가까운 거리에서도. 네. 길이, 물길이 두 개가 있어요. 가까운데. 그리고 저기는 물길이 만나는 지점. 아, 저쪽이 만나는 지점. 만났다가 원길로 빠는 길이. 그러니까. 그러면 저 포인트도 나름대로 좋은 포인트네요. 좋죠. 좋고, 14번. 네, 그 13번 앞라인도 좋은 포인트죠. 13번, 14번 교각 사이. 그러니까 이제 합류 지점이. 합류 지점. 아, 그리고 여기는 저 지금 보니까 저쪽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그런 라인들이 그렇죠. 보이네요, 진짜 물길이. 보이죠. 네, 저 멀리도 보이고.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 물길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그 은색 라인만. 어? 네. 포인트다 생각하는데 네. 이게 보통 그렇게 지금 이게 바람이 불잖아. 네. 여기 거기가 물길이 아니야. 포인트가 아니다. 그 물길이 아니고 여기 까만 라인 보면은 네. 까만데 앞에 넓고 뒤에 또 하나 있고 네. 그거죠. 저 있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지금 하얀 라인이 하나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은색, 하얀 라인 있고 은색 라인 있고 물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걸 넘어서 그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 팔랑팔랑한데 네, 네. 그 뒤에 또 하나 물길 있고 그 다음은 난 저 뒤에 까만 데다 넣는 거예요. 아 지금 거기다 넣으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 뒤쪽에다가? 그렇죠. 아 멀리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시점에서 여기서는 내가 물길을 세기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세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요 앞라인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이 그 강변도로를 네. 만들 때 네. 요 공 이제 덤프가 다니던 턱이 있다. 그러면 장어가 서식하기 아 이 밑에 지금 물 밑에 지금 저기 이런 턱이 턱이 있다. 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덤프가 아. 우리 저 시화방조제라든지 이거 할 때 덤프들이 그렇죠, 다니는 그렇죠. 길이 있죠. 네. 그 뚝이 요 교각 끝지점에 아 그러면 바로 있다고. 여기 아 이 교각 여기까지는 물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수심이 낮죠. 네, 낮은데 아 그러면은 요 바로 넘어서 그렇죠. 넘어서부터 급속히 아직 예전에는 뚝 떨어졌는데 네. 이제 뻘이 많이 쌓였다가 지금 어느 정도 맺겨졌는데 네. 그래도 돌은 있어. 아 그러면 돌은 있는데 이제 고기 포인트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버리면 네. 걸려버려. 아 밑걸림으로. 그렇죠. 걸리니까 그러면 떨어지겠네 그. 요 골이 있다면은 우리는 포인트를 여기를 공략을 해버려야지. 그래야지 아, 여기서 입질 왔을 때 이렇게 떠버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서 여기다 더 넣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걸려버리잖아. 아 걸리니까 그러면 좀 더 멀리 던져가지고 거기서 살짝 뒤로 당기면 바로 떠버리지. 봉돌이 떠서 그렇죠. 떠서 올라오니까 그렇죠. 안 걸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 뒤에가 네. 이런 턱이 있는데 네. 요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다 던지면은 이건 다 걸리지. 100% 걸리지. 여기다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뻗지. 위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 여기서. 네. 이제 테스팅 할 때.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벽을 살짝 맞아가지고. 네. 멀리 안 간 거예요? 좀 올라갔지. 네. 야. 올라갔는데
아, 딱 아, 하나에. 잠깐만, 우리는. 하나에 하나? 던지시게? 지금? 우와. 여기 턱이. 우와. 아, 옆으로 이렇게 치셔야 되는구나. 여기는 사이드 캐스트. 예. 우리가 지금 교각. 예. 여기 상판 있죠, 여기 상판. 교각 상판. 예. 끝이죠. 예, 끝이죠. 거기서. 예. 한 30cm 시야를 낮춰가지고 포인트를 대고 찍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드로 때리시려면은 잠깐만요. 다리가. 예. 다리가 지금 여기 부상이라가지고. 오. 인사를 해가지고. 이야. 엄청 나가는구나. 어우, 이 정도로 던지시. 바닥이. 예. 지금 여기 도로, 저, 그, 보행자. 예, 지금 공사하면서. 지금 바닥에 지금 우리가 교각이가 그래서. 예? 봉돌 호수는 지금 좀 깎으셨네. 깎으셨나? 봉돌은 30호. 30호? 예. 30호? 이거 찌그러진 거니까. 아. 아,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거예요? 지금 던지실 거예요? 자. 뒤에 가로등 조심하십시오. 가로등. 우와. 야, 사이드로 치는데도 이렇게 멀리 나가는구나. 이거 180도 캐스팅입니다. 오, 야. 지금 8,500? 네. 스피드파. 아, 저 스피드피셔. 벤에서 나오는. 이거 드랙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원 낚시는 원래. 오, 맞다. 아, 줄, 아. 사장님 줄 때문에 그러시구나. 어이구. 저 휘어지길래. 이제 걸은 거예요. 이야. 사이드로 딱 하나, 딱. 저기 하시는구나. 우와. 지렁이 채집해 오셨나봐. 야. 아, 밑에, 물 밑에, 느낌이 와요? 그걸 이렇게 땡겨보면. 이렇게 살살 감아보면은, 예. 이게 무겁다가 또 딸려오다가, 무겁다가 딸려오다가, 그게 고리신데요. 무겁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예. 딱 오는 거. 오. 던져놓고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예. 딱 던져놓고, 예. 살살 땡기다 보면은,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딱 자원에 이렇게, 숨어 다니거든요. 뱀처럼, 뱀이랑 똑같아요. 예. 이런 데로 막, 이런 대로변을 안 다니고, 요런 데로 다니는 거니까. 그러면은 던져서, 여기 떨어지면, 네. 떨어지면,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 이쪽까지 네. 살살 가져와서, 네. 딱,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지면, 네. 여기다가 딱, 걸어놔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장어가 땡긴다고요. 네. 뒤로. 뒤로.
후진하면은 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뜨면 얘 땡기고 얘 땡기고 그럼 봉돌이 빠져요. 아 봉돌이 뜨면 아 그러면은 안 걸리고 바로 그렇죠. 걸리면은 장어가 걸리면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네. 양쪽에서 땡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야, 역시 전문 조사님들 조언을 들어야 된다. 이게 몇 월 달이냐, 뭐, 이게 네. 한강이에요? 예. 네. 몇 월? 추가 정보? 예. 네. 날, 뭐야? 14년, 10월 24일. 10월 24일 날 나왔어요? 그거? 10월 24일이면 거의 건물이 아니라, 안 하는데? 10월, 예, 몇 월 달인가 봐봐요. 제가 지금, 옷이. 이게 몇 월 달인가 봐봐요. 10월 22일. 10월 22일 날, 와. 그죠? 이게 날도 엄청, 오, 이거는 500 넘네. 이거 몇 월 달인가 봐봐요. 이건 반팔이니까 뭐, 여름이네. 아, 봐봐요. 이거 몇 월 달인가. 10월 12일. 10월 12일. 10월 넘어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 10월 달에 잡은 거. 와. 어? 오. 아 이게 포인트가 어디, 지금 뒤에 다리 보이는 거 보니까 아 이거 포인트 궁금한데 이거 포인트 알려주시면 안 된다 알려주면은